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17절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그 유명한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사실 참 요즘은 십계명을 그냥 내용도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제가 만약에 갑자기 십계명을 이렇게 대봐요 그러면 왜냐하면 이게 모든 율법의 근간이고 그 율법에서부터 또 복음의 내용이 사실은 뚜렷하게 뽑아져 나온 것입니다. 그 가장 베이스에는 십계명이 깔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법에도 이 밑에 근간이 되는 것들이다. 뭐 예를 들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이랬는데 요즘 이 드론 어떤 자유를 딱 빼 민주주의 국가. 민주주의란 말은요, 공산당도 다 써요, 지네 나라. 민주주의 공화국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 민주주의란 말이에요, 뭐 속으시면 안 돼요. 자유가 핵심이야. 자유민주주의, 이게. 자유가 빠지면 민주주의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북한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에요. 그놈의 민주주의가 뭔 도움이 되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이 십계명이 모든 그 다음에 나오는 더 귀하고 더 아름다운 모든 약속들의 밑바닥 근간에 있었더라. 할렐루야. 이게 무너지면 다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찌됐든 우리가 이 십계명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어저께 모세에게 그 18장에서 그러죠. 엘리에셀이라는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이랬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모세가 드디어 그 전에도 하나님 하나님 했지만 뭐 아브라함이 하나님 됐지만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더라. 내가 그걸 몰랐는데 생각하고 생각해 볼수록 아 이게 감사할 일이었구나. 불평하고 원망할 일이 아니었구나. 내 아버지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고 알고 계셨구나. 여러분 히브리 언어의 그 사전을 딱 열면 그 사전에 약 8,000개 단어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사전에 첫 번째 단어가 아버지예요. 아부입니다. 아부. 이 아부를 구성하는 그 단어는요 히브리어의 알파벳 중에 첫 번째가 영어로 A가 알렙입니다. 같이 하겠다. 알렙. 영어의 B가 베트입니다. 베트. 그래서 알파, 베타, 그 헬라어라면 알파, 베타. 독일어 불어는 아베체대, 영어는 A, B, C, D. 똑같은 거죠. 뭐 알파벳 쭉 나가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단어가 알렙인데 이 알렙이란 단어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엘이란 단어의 그 알렙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단어를 이렇게 조사해 보면요, 제가 이걸 아무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수십 년 동안 히브리 단어, 헬라어 단어를 실험하면서 맨날 그 사전 열고서 막 하루에 꼭 열 단어, 스무 단어씩 헬라어, 히브리어 단어 연구를 하고 앉아 있으니까 맨날 그 사전하고 전 싸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어에는 거의 한 번도 예외 없이 알렙이 들어가 있어요. 히브리의 첫 그 알파벳을 하나님을 위하여 따로 빼놓은 거예요. 그리고 알렙이 들어가는 단어가 물론 다른 단어에도 L 발음이 들어갈 때 쓰이긴 하지만 대부분 하나님을 설명하는 단어에만 쓰이게 하고
다른 단어를 잘 안 쓰게 해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으면 쓰게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배트가 영어로 비와 같은 거에 아버지가 들어가요. 오늘 10계명을 구조적으로 이해하면요, 1계명부터 5계명이 한 돌비에 있고 6계명부터 10계명이 두 번째 돌비에서 모세가 돌비 두 개를 들고 이렇게 시내산에서 내려오는 장면, 물론 영화니까 이제 찰턴 헤스턴 이렇게 막 들고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쪽 돌비에 있는 것을 같이 하는 대신계명,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이다. 네, 그래서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뭐 땅에 있는,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물 속에 있는 어떤 것들의 형상이라도 우상을 새기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거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까지가 대신계명으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부모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어? 빨리빨리 그 다음에 좀 넣으시지. 무상하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대인계명입니다. 다른 사람, 인간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대신계명은 1번부터 4번까지는 맞는데 왜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니까, 부모와 관계된 게 왜 하나님과 관계되는 대신계명에 끼어들어가 있냔 말이야. 왜 그냥 생뚱맞게 거기 가서 앉아있냔 말이야. 그건 어찌됐든 대인계명으로 넘어와야죠. 그런데 버젓이 대신계명에다 끼어넣으신 것은 그걸 유대인적인 히브리적인 관점을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될 것 중에 가장 첫 번째 일은 농사 짓는 법, 사냥하는 법, 돈 버는, 장사하는 기술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그분을 섬기는 법. 아멘. 그분이 누구신가?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에 보면 아비들아, 너희가 아비 된 것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기 때문에, 그 말은 네 자녀들에게 태초부터 계신 분이 누구신지를 설명하는 것이 부모의 첫 번째 사명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에 대해서 뭘 배워야 되냐?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돈 많이 벌어 장사를 잘해서 뭐 부자 됐는데 장사 기술을 배워야 되겠구나.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사업을 잘해야지. 그거를 배우는 것이 아니고 자녀는 부모에게 영적 유산, 같이 합니다. 영적 유산. 신앙의 유산을, 저거를 내가 어떻게든지 받아야 되겠다. 이것이 야곱의 일생에서 처음에 야곱은 그냥 눈에 보이는 축복만 얻어내려고 사기질까지 쳤고 온갖 더러운 짓을 했지만 점점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가 깨닫기를, 아, 그것이 아니고 아버지, 내 아버지와 내 할아버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은, 물질적인 축복은 그들의 영적인 축복으로 인하여 그 결과로 만들어낸 부산물일 뿐이었구나. 내가 그들의 그 위대한 영적 유산을 물려받지 않는다면 이것은 다 부질없는 짓이었구나. 20년 동안 고생해서 버는 거 에서한테 맞아 죽지 않으려고 뇌물로 다 보내버렸잖아. 그날 에서가, 그래 내 나이 놈아, 너 나한테 한 짓 생각하면 이거는 양파야, 앞으로 내가 해마다 좀 뺏을 거야. 그러면요, 야곱은 끝장난 거죠. 20년 동안 그가 그렇게 얻으려고 별별 짓을 하고 외삼촌하고 원수가 지도록 끌어모았던 재산, 그 애방한테 다 뺏기는 거예요. 목숨을 건져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씨름해서, 아멘, 영적 이름 이스라엘을 딱 받으니까 애서가, 아, 됐다 야, 뭐 형제 사이에 어이 껄껄껄 뭐 이런 걸 보내나, 이상한 놈이네. 가자, 내가 오늘 너를 대접할 때 우리 집에 가자. 나도 잘 살아 이놈아. 아멘. 그 영적 유산을 딱 받으니까, 영적 권능 축복을 받으니까 나머지 만사형통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유산을 물려줘야 되고 자녀는 그 영적 유산을 물려받을 때 하나님 앞에서 잘 되는 삶으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한국말과 히브리말은요 굉장히 비슷한 단어도 많아요. 그래서 히브리말과 한국말이 어원이 똑같은 단어가 몇백 개를 학자들이 찾아냅니다. 뭐 금방 아빠 그런 거 똑같거든요. 발음도 똑같고 사용하는 방법도 똑같아요. 그 샘족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뿌리가 비슷한 갈래에서 나왔기 때문에 샘족의 언어 우리 한국말을 잘 보면요 가장 근원적인 우주의 근원, 인생의 근원을 설명한 단어는 전부 한자로 되어 있어요. 한자. 제가 뭐 그냥 노트에 많이 적어놨는데 해, 달, 다 아시는 단어죠. 땅, 강, 산, 물, 왕, 숨, 삼, 쉼. 계속 더 할까요? 한자 더 있는데. 전부 한자로 돼서 한자. 여러분 하나님이란 단어도요 원래 그 원어의 그 근원을 따져보면 한어울이라는 단어예요. 한어. 그 말이 이렇게 발음이 변해서 하나 이렇게 돼요. 한이라는 단어예요. 한. 한은 빛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크다는 뜻이 있어요. 큰 빛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크다는 뜻에 대전이 옛날에 한밭이었어요. 큰 밭. 그걸 한문으로 옮기니까 큰 대자, 밭전자를 써서 한밭을 대전으로 표기한 거지. 원래는 한밭이었으니까 대전이요. 일본 사람들이 철도를 깔기 전에는요. 그냥 밭밖에 없는 세상의 깡촌이었다고요. 아무것도 없는 깡촌이었다고. 근데 철도가 호남선, 영남 뭐 이렇게 해갖고 경부선 쫙 연결되니까 갑자기 대전이 커지니까 아이고 뭐 한밭이라는 이름 너무 촌스럽다 그래서 좀 멋있게 들리자 그래서 한밭을 대전으로 옮긴 것뿐이야. 하여튼 한이란 건 크다는 뜻, 빛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한자로 표시했다고 한 그랬어요. 히브리어도 하나님이 엘이야 엘. 이 근원적인 내용들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부모가 대신계명에 낄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언어적으로도 우리가 그걸 이해할 수 있겠다. 아브 할 때 AB예요. AB. 알렉 베트. 아버지는 하나님과 자녀 사이의 중간에 있는 중.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의 시작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예. 왜 그 부모가 뭐 하는 사람? 아니 부모가 실수도 하고요. 때로는 못난 짓 하고 사업도 실패하고 막 어떤 때는 막 이혼도 하고 부모가 실수합니다. 왜 인간이니까. 그런데 그 실수하는 부모 뭐 때로는 자녀들한테 뭐 좀 보이면 안 될 모습을 보이고 그렇게 했어도 못난 부모였어도 여전히 부모의 역할이 뭐냐? 자녀에게 하나님이 누군지를 소개해주는 존재라고. 할렐루야. 그 부모의 그 하나님을 가르치려는 그것을 잘 배우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고 언제까지? 자기가 직접 살아계신 하나님 만날 때까지. 그때까지 부모의 역할이. 그래서 12살이 되면 성인식을 베풀 준비라고 13살에 성인식을 하는데 저 락비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외웠는지 신명기를 쫙 12살 됐을 때 외우게 하잖아요. 예수님도 누가복음 4장에 그 얘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장에 성전에 올라서 그 시험을 보고 그 합격 그러면 다음에 13살 됐을 때 예, 바 미츠바를 행합니다. 성인식이죠. 바가 아들, 미츠바 율법. 그러면 율법의 아들이 되었다 오늘 너는. 그럼 율법의 아들이 되기 전날까지 누구 아들이었어? 지 아버지 자식이지. 그럼 아버지가 하는 일은 뭐예요? 아들이 율법의 아들,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까지를 인도하는 일을 그 중간에 12년 동안 그 역할을 하는 역할을 맡아. 아멘. 우린 좀 12년보다 더 오래 걸렸어요. 좀 한 20몇 년 걸렸는데. 그러니까 저희도 부모 노릇을 제대로 못한 거야.
20몇 년 돼서야 겨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제 좀 사로잡히고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으로 이렇게 요즘 좀 되는 것 같으니까 제가 좀 아이고 주여 늦었으나 그래도 그나마 감사합니다. 30대기 전에 절 나갔으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제 십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운만 떼고 내일은 3, 4, 5, 6, 7, 8, 9, 10계명을 쭉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틀에 걸쳐서 십계명을 좀 우리가 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요한복음 17장 3절을 제가 가서 전도하러 가서 특히 선교지에 가서 제가 그 말씀으로 전도하는 걸 좋아하는데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다. 아멘.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수호신인 걸 다 알아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싸우려는 그 다른 나라에서는 군대 장관들이 장군들과 왕이 회의하면서 저 이스라엘 놈들이 섬기는 신은 여호와 신이라는 분인데 그분은 산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들판의 하나님을 섬기니까 저놈들이랑 싸우려면 산에서 싸우면 불리합니다. 산에는 저놈들의 신이 세게 역사하는 곳이니까 들판으로 끌어내서 싸웁시다. 누가 한 말이에요? 아람 군대 장군들이 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이 자기네들 신과 구별할 때 이스라엘은 여호와 신 섬기는 자, 암몬은 몰록을 섬기는 자, 바벨론은 마르독을 섬기는 신, 바벨론의 신이 마르독이란 말이에요. 그걸 서로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상대방의 신들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을 우리도 섬기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예수의 이름을 주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다른 모든 신들 사이에서 나를 구별하라. 그 신들은 다 가짜요. 그것들은 다 귀신들이요. 우상들이요. 나무나 돌이나 금성으로 깎아 만든 그 신전에 있는 앉아있는 신이 아니요. 내가 참신이요. 그 말씀 하시잖아요. 내가 참신이야. 아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 내게 있게 하지 마라. 여러분 이 신들을 만드는 이 종교의 역사를 우리가 공부해보면요. 전세계에서 발견된 몇만 개의 부족이 있는데 부족은 작은 집단이죠. 민족보다 훨씬 작은 집단. 적게는 몇백 몇천 명에서 많게는 몇십만 명이 뭐 이렇게 있는데 그 몇만 개의 부족 중에 종교가 없는 부족을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저 아마존에 빨갱 벗고 그냥 다니면서 정말 500단어밖에 말하지 못하는 그런 원시적인 정말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뭐 사람인가 원숭인가 거의 구별이 안 갈 정도로 그렇게 미개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뭐는 있더라? 국가도 없고 법도 없어도요? 종교는 있어요. 근데 그들이 섬기는 종교를 연구해보니까 이런 걸 이제 우리가 하기서 범신론. 보통 이렇게 눈에 보이는 모든 걸 그냥 신으로 삼는 거예요. 정령을 섬기기도 하고 뭐 개구리를 보면서 야 저게 신이다라고 생각하고 뱀을 보면서 신을.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너무나 유치한 그 아주 미개한 유치한 종교는 범신론입니다. 그 범신론은요 눈으로 보이는 걸 자꾸 신을 삼다 보니까 이 안목의 정욕에서 신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좀 이제 사회가 고등화되고 문화가 발전하고 사람들이 깨어나기 시작하면 아이고 좀 문제가 있네. 뭐 개구리를 신으로 섬기자니 아이고 좀 쪽팔리다. 아이고 좀 멋있어야지 신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봄에 개구리를 많이 볼 때는요 주로 교미할 때 이렇게 보면 나서 두 놈이 이렇게 뭘 좀 이렇게 유치한 거예요. 너무 하드하잖아요. 그래서 문명이 발달하면요 종교가 이제 좀 더 수준이 높은 종교로 발달해 나가는데 주로 이 히랍 신화를 보면요 상상의 신을 만들어내요. 반은 뭐 대가리는 뭐고 뭐 밑에는 뭐고 뭐 위에는 사람 대가리인데 밑에는 말다리고
존재하지 않는 것, 있지 않는, 현실에는 없는데 신을 자기네들의 상상 속에서 상상으로 만들어내. 그렇게 상상으로 만드는 신들은 육신에 자기네들이 바라는 거,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우리 신은 이런 신이면 좋겠다는 걸 막 소설을 써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냥 신화야, 신화. 없는 건데 그렇게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일본은요, 이순신 장군을 너무 무서워해서요. 일본에서 유행하던 그 인형극이 1700, 1800년, 그러니까 임진왜란 한 200년, 300년 후에 일본의 동경에서 오사카에서 하던 인형극에 그 극본이 남아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순신이 있어요. 근데 이름을 복화센이라는 바다 괴물로 이름을 바꿔갖고, 근데 그 복화센이라는 게요, 그 바다 괴물이 어느 일본의 절에 가니까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잉어같이 생겼어. 앞에는 막 잉어 주둥이 앞에 막 풀 같은 게 막 이빨이 이렇게 나오고, 이순신이 이순신. 이순신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는 고니시 유키나가가 일본에 처음 왔던 소사행장이 그 괴물을 죽이고 그래서 제압하는 걸로 인형극에서 200년 후에 등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는 일본 사람들이 꼭가져 죽였다고. 그것도 일종의 신이에요, 여러분. 바다 괴물이란 말이야. 일본의 해군들이 지금도 출정할 때 이순신 장군한테 제사 지내고 나가는 거 아시죠? 그 사람을 보고 군신, 해신, 저 사람은 바다의 신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럼 솔직하게 지네가 졌다고 해야 되는데 그건 또 자존심이 있어서 지네가 복가신 잡아 죽였다고. 그럼 뭐예요? 저 위시리스트야, 상상이야, 상상. 신은 하여튼 인간보다 좀 강하겠지. 뭐 인간이 못한 어떤 특별한 일을 하겠지. 세 번째가 이제 그 다음에 한참 지나면요, 원래 그렇게 안 하던 로마의 황제들이 나중에는 자기를 신격화하기 시작합니다. 권력을 가지려고, 혹은 권력을 가진 왕이 자기의 권력을 확대하려고, 유지하려고, 백성들을 더 쉽게 통치하고 더 억누르려고 자기를 신격화하기 시작합니다. 거의 모든 나라에서 그 작업이.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도 뭘 해요? 다 세상을 정복하니까 금신상을 세워줘요. 이야, 내가 보니까 나는 보통 사람하고 달라. 내가 이 세상을 이렇게 짧은 시간에 다 정복한 걸 보니까 어쩌면 내가 신이 아닌가? 밑에서 또 아부떠는데, 그렇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당신은 사람이 아닙니다. 헤롯이 어떻게 됐어요? 예, 저쪽 윗지방 사람들이 와갖고 그 사람들이 양식이 필요니까 이 유대 땅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사람들이 와갖고 사이가 원래 안 좋았는데 와갖고 양식을 팔아달라 했는데 안 주니까 저런 분한테 양식 팔지 마 그러니까 다 굶어 죽겠으니까 와갖고 헤롯한테 와서 야 당신의 목소리는 신의 목소리입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양식 좀 주세요. 그러니까 그 좀 양식 줘라 쟤네들이야. 나보고 신이래잖니. 그럼 내가 좀 자비를 베풀어야지. 그건 뭐예요? 이생의 자랑. 자기가 얼마나 잘났는지, 왕이나 황제가, 권력자들이 자기가 얼마나 더 대단한지를 사람들한테 부각시키려고. 그러니까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서 신들이라는 것이 다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그래요. 왜 세상 사람들이 신을 만드는 첫 번째 작업은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을 따라서 신을, 저게 신이다 그러니까 그걸 근원적으로 근절시키려면 뭘 하지 말아야 돼?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돼. 아멘. 나밖에 없다. 다른 신들은 다 신이 아니다. 그럼 뭐 지네들이 신이면 한번 천국에 올라오라 그래. 나랑 같이 장기 뜨자 그래. 다 오라 그래. 올라올 수 있는 놈들은 다 올라오래. 내가 파티 하나 열어줄게. 뭐 댄스 파티 하자. 그 땅에 있는 그것들 다 올라오라 그래. 개구리 신.
신 아버지 나 올라오라 그래. 올라오는 데 들여서 맛있는 거 주고 잔치할 테니까 아무도 못 올라가잖아. 우리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참신이신 당신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이 왜? 영생이 무엇이냐? 우리 주님 왜? 영생이 뭐니?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야. 할렐루야. 그 자체가 영생이야. 그럼 영생의 반대는 뭐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몰라보는 거야. 그리고 그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다가 온갖 다 그게 뭐 황제가 뭐 지를 신이라고 부르던 뭐 상상의 짐승을 동물을 만들어 갖고 막 반쪽은 대가리는 뭐 사람이고 아쪽은 어떤 데는 대가리는 뱀이고 뭐 몸통은 사람이고 하여튼 뭐 별별 지랄한 조합을 다 해갖고 마음대로 만들어낸 것이든 그 뭐예요 육신의 정력이고 이생의 자랑이고 안목의 정이고 하여튼 자기의 정력으로부터 신이라는 걸 만들어내서 이것이 신이라고 하는 순간 너에게 영생이 날아간 거야.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면 하나님도 하나님이라 그러고 그 외에 다른 것도 하나님이라는 순간 유일이 아니고 유일로 변했잖아요. 그러니까 영생이 그 사람에게는 예, 상관없는 일이 되어버렸어. 넌 영생을 잃은 거야.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는 일에 대해서 하는 우상 숭배를 하는 자는 전부 지옥 보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란 말이야. 아멘. 그 반대의 면에서 볼 때 그렇다는 거죠. 우상 숭배, 지옥 딱 결정난 거예요. 아멘. 우리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또 우리 자녀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존귀하신 분인지를 그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생겨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아멘. 예. 이제 이 우상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잡신, 귀신, 막 예, 남학신, 뭐 그냥 하여튼 여러 가지 신들, 이방신, 거짓 신들을 이 신들은요 우리 하나님과 근원적으로 다른 게 한 가지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들은 절대로 사랑이란 개념을 얘기합니다. 지가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신들 중에 인간이 섬기는 신이요 수천만 개가 있는데 우상들이죠. 그 우상 중에 단 한 신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말을 한 신이 없어요. 코란에 아무리 읽어봐도요 뭐 옷을 이런 걸 써라 뭐 머리에는 뭘 써라 이런 얘기는 수없이 있어도요 뭐 도둑질하면 뭐 손모가지 잘라 이런 얘기는 있어도요 코란에 있는 알라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도 없어요. 희한하죠?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요 반드시 그 다음에 따라오란 말이에요. 너도 나를 사랑해야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근데 이 잡신들은요 절대로 사랑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도 않으니 너희도 날 사랑할 필요는 없어. 몸만 갖고 와 재물만 갖고 오고 절만 해 그래요. 그래서 그것들은요 사랑은 없고 두려움, 공포, 무섭게 만들어서 너희들 나한테 재물 안 바치면 전염병이 확 돌게 할 거야? 바다에 나가 다 빠져 죽게 할 거야? 물고기 밥 되게 할 거야? 제사들이란 말이야, 제사들이란 말이야. 돼지머리 갖다 바치란 말이야. 내가 돼지머리 먹고 너희를 봐줄 테니까. 이것들이 하는 이런 잡신들이 가르치는 얘기는요 꼭 일본으로 치면 야쿠자, 이탈리아로 치면 마피아, 중국으로 치면 사마패가 돼. 이거 뭐예요 전부 다? 깽단들, 깽단들. If you bring me something, I will protect you, okay? 안 갖고 오면 프로텍트 안 해. 그 말은 우리가 죽일 거야 말이야. 그러니까 프로텍트는 누구부터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를 죽이는 것에서 프로텍트 하겠다는 거예요. 죽이는 놈도 지내고 프로텍트 하는 놈도 지내고 세상에 이런 사기가 어디 있습니까? 마피아가 그러잖아요. 돈 갖다 바치면 우리가 왜 프로텍트요? Protect us from what? From us. 이게 코미디인가?
회사마다 가서 일정한 수입 5%씩 갖다 받자 안 받다 갖다 받치면 우리가 프로텍션 해주고 아니 그러니까 미츠비에티에서 우리가 토요나로부터 너희를 프로텍트 해줄 거면 파나소닉 가서 소니로부터 너희를 프로텍트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예, 니네가 만약에 우리한테 안 갖다 받치면 미츠비시 회사에 다니는 분들 간부들 하나씩 없어지고 납치당하고 죽을 거야. 그 프로텍트 돈 받쳐. 더 이상 설명할 말이야. 이 우상들이 하는 이 어처구니없는 바보짓. 우상도 나쁘지만요, 그놈들한테 속는 놈도 똑같이 나쁜 놈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은 일을 하냐. 우리 하나님은요, 아웃 프로텍트라고 말씀하시기 이전에 Just as I love you, 내가 너를 사랑하고자 내 아들을 줘서 사랑하고자 너도 나를 사랑할 수 없겠니? 내가 이렇게 너희를 뜨겁게 사랑하는데 날 좀 사랑하면 안 되겠냐? 그 다음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됐으니 내가 지켜줄게. 어떤 놈이든 어떤 세력이든 내가 무엇이 덤벼도 내가 다 지켜줄게. 그리고 정말로 지켜주신 거지. 그리고 복주신 거지. 사랑하는 관계니까. 할렐루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라바시차 까라라바 까라라바 올라 까라라바 까라라바리 아바라바 까라라바라바 까라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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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 까라라바 Gracias.